바쁩니다. 너무 바쁘네요. 저는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열정 배드민턴 리그 직관을 단 한 경기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간 있었던 배드민턴 경기 결과에 대한 드릴 말씀이 많은 가운데 일단 먼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펼쳐졌던 B 대표팀의 인터내셔널 챌린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과는 일단 혼합복식과 여자복식에서 우승을 거두었고 출전한 다른 종목에서도 다수 입상을 거둔 B 대표팀의 선수단. 이번 영상에서는 B 대표팀의 오사카 인터내셔널 챌린지 입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시겠습니다. 남자 단식에는 4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먼저 예선을 치른 조건엽 선수와 이윤규 선수. 조건엽 선수는 아쉽게도 일본의 카와모토 선수에게 패하며 첫 경기만에 탈락했고 이윤규 선수는 예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쉽게 본선에서 자신보다 높은 랭킹의 선수에게 첫 경기 패했지만 예선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야겠네요. 참가한 선수 중 가장 높은 랭킹을 지닌 허광희 선수는 첫 경기만에 패하며 아쉽게 되었는데요. 이전만큼의 퍼포먼스를 더 이상 기대하긴 정말로 힘든 걸까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랭킹 55위의 전혁진 선수는 3위에 입상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월드투어까지 우승한 이력이 있는 전혁진 선수에게 우승이 기대되긴 하지만 점점 이렇게 국제대회 감각을 살려가는 점이 고무적이네요. 여자단식에는 새롭게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보였습니다. 먼저 박가은 선수는 예선 최종전까지 진출했으나 아쉽게 패하며 대회를 마감했고 국제대회 랭킹이 없는 김가람 선수가 예선을 통과함과 함께 16강까지 진출했습니다. 입상권의 선수와 초접전을 펼친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되네요. 김주은 선수 또한 예선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8강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고 세계 62위의 선수를 만나 접전을 펼친 끝에 패하며 아쉽게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단식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심유진 선수는 8강에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심유진 선수에게 패배를 안겨준 일본의 히나 아케치 선수는 2005년생의 아주 어린 유망주였네요. 남자복식에는 두 팀이 출격했습니다. 김영혁, 왕찬조는 아쉽게 16강에서 대회를 마무리했지만 진용, 나성승조는 4강까지 진출하며 입상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는데요. 최근 열정 배드민턴 리그를 통해 진용 선수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꾸준히 보완되고 있는 파워 등이 노출되며 많은 팬들이 진용 선수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더욱 국제대회 경험을 쌓아 좋은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여자복식은 신승찬, 이유림조 한 팀이 출전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우승. 지난 대회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우승을 차지한 신승찬, 이유림조. 라운드별 스코어가 말해주듯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수준의 대회에서 뛰고 있는 이들이기에 하루빨리 월드투어에 복귀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점 끈끈해지는 팀워크로 강해지는 신승찬, 이유림조. 현재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자복식에 더욱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혼합복식에서도 우승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승을 왕찬 신승찬조가 차지했고 준우승은 김영혁 이유림조가 차지하며 출전한 모든 팀이 결승 무대를 장식하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대한민국 대표팀. 특히 신승찬 선수의 2관왕이 아주 고무적인데요. 이 기세를 몰아 앞으로 출전하게 될 월드투어에서 더욱 클래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국제대회가 휴식기를 맞이한 가운데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제38회 한일 국가대항 배드민턴 매치가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에서 펼쳐지는 본 대회는 전경기 무료 관람으로 개최되는데요. 양국의 최정상 선수들이 자존심을 걸고 겨루는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많은 팬들의 현장 방문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